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수염. 수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스타일링이라고 할건 딱히 없는데 면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라인을 어떻게 따는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준비물이 있는데 네, 여기 바리깡이라고 많이 하죠. 바리깡 그리고 저는 수염을 9mm로 이렇게 다듬고 있고 그리고 면도기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이렇게 트리머가 있는 면도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도 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염 면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진정을 시켜주는 애프터 쉐이빙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면도의 순서는 우선은 이제 크림을 발라주고 그다음에 바리깡보다는 이제 면도기를 먼저 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바리깡을 먼저 써서 이제 수술 쳐버리면은 나중에 이거 면도기로 라인을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도기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길이 조절을 바리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옆에 라인을 따줄 건데 제가 바보샵에서 봤을 때는 원래 직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동그랗게 굴려주듯이 이렇게 라인을 딸 겁니다. 지금 약간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라인을 확인하고, 반대 결. 라처럼 라인 살짝 조금 잔털이 남아있으면 이 뒤에 있는 스트리머로 트리머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 뭐 아래 수염은 진짜가 될수 있게 그려줄 겁니다. 1차
라인 따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제 기장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9mm 이거 그냥 쉬워요. 자네들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킨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저희가 바보샵에서 추천을 받은 제품이고, 좋아서 쓴다기보다는 이건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한국에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났습니다.